이거 잡고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한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수면 부족한 깡패. 적을 전멸시켜라. 여기가 되게 짜증나는 지역이죠. 근데 그 전에 할버드를 얻었으니까 그런 것들 아이템들을 좀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라디쉬한테 주고, 그 다음 사라 로얄 글러브. 요거는 공은 25인데 지가 없죠. 이렇게 곤드레트보다 공은 높은데 지가 없는 글러브예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표기 버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력 40인데 껴보겠습니다. 한번 지가 진짜 없네. 표기 버그가 아니네. 진짜로 없는 거네. 그럼 저 쓰레기네. 끼고 요거 팝시다. 요건 필요 없습니다. 똥템. 그리고 돌림 나이프 요거 아직 안 들어왔죠? 그니까 홀드 체인 장비하고 체인 메일 팔고 할바드 끼고 버틀란즈 냅두고. 이게 이 두 창 중에 아마 옆으로 때리는 게 있고 길게 때리는 게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맥 목걸이 요거는 나중에 루루한테 줘야겠네. 이게 아 역시 할버드가 안 되네. 여기선 아이템 중에 할버드 말고 그 버틀란즈를 껴야, 이걸 껴야 이게 두 칸일 거예요. 요렇게 해서 여기 가면 때려지죠. 이게 참 귀찮단 말이죠. 요 세세한 게. 근데 일단 그 전에 일로 와서 이 위쪽에 있는 애들과 전체적으로 다 마비를 쭉 다 걸어주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썬더 드래곤부터 쓰겠습니다. 아 TT가 너무 불쌍했음. 그죠. 8년이나 저걸 믿고, 그 말을 믿고 8년 동안 계속 기다리는 초순정남인데 진짜 불쌍하죠. 얘 레벨 되게 낮구나. 3마리 중에 2마리한테 걸렸으니까 이거 정도면 충분히 성공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법사 3마리 중에. 네, 사일러스를 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얘 남은 거는 이렇게 마비 걸어버리고. 안 걸렸네? 걸려라! 자, 홀드! 난 아, 안 걸리네. 이런. 그냥 사일러스 쓰고 다 모여서 아리스 풀어준 다음에 그 방법으로 갈걸 그랬나? 홀리데이 1뜨네. 역시 마방이 높아요. 와 딜봐. 미쳤어. 딜이 진짜 장난 아니다. 자 플래쉬 4. 아 안 걸린다. 이거 그냥 어떻게 잡든가 해야겠다. 걸리지 않네. 자 우선은 요거 먹고. 이게 또 안되네.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그러던데. 진짜 잘 걸리네요. 그죠. 어스바인더 이것도 개꺼죠? 사라? 뭐야. 아 사이렌즈 썬더드래곤 한번 더 시도할게요. 여기서 걸려라. 여기서 남은 애들 다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애들 중에 얘 하나 제외하고 전부 다 걸렸네요. 이제 앞으로 가서 요 약한 것부터 죽이고 88? 안 죽었네? 그리고 카리는 이쪽으로 피해있고 아리스는 어디로 갈까나. 자 일로 가서 홀리데이로 저거 죽이겠습니다. 요걸로. 아 이게 또 안 닿네요. 얘나 쏘겠습니다. 76? 아 딜 좋다. 아리스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이 스테이지 끝나면 아마 그 카린이 아니죠. TT랑 소피아의 컷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필 또 저기에 걸리네. 아유 하필 또 제일 걸리면 안 될. 아 이거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버그가 아 뭐 어떻게 해야 칠 수 있지 바로?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이걸 끼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이게 앞이랑 옆을 때리는 거라. 근데 제대로 껴도 이게 안 지킬 때가 많단 말이죠. 저거 말고 그 에리시아도 추가됐어요. 이게 아마 아우 진짜 씨 거지 같네. 이것도 안 되고. 자 그냥 템이나 먹읍시다.
템부터 일단 먹고 보자. 지네오 사라 거죠? 그 다음에 라디슈 요런 거라 써서 조금이라 더 빨리 잡고. 네, 도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마도 나는 요거 졸개는 카린한테 잡으러 냅두고 일로 와서 저쪽 거 도와줄 준비하고, 요게 1 남아있고 요게 조금 남아있으니까 요거부터 잡고, 그리고 저 위에 거 저거 어떡하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걸어볼게요. 플래쉬 걸려라. 4. 오케이, 더 걸렸다. 다 걸렸다. 자, 올 상태 이상에 걸렸고요. 밑에 있는 애는 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여기서 도구 치유의 꽃을, 치유약을 써주고, 그리고 동료들이 다 엉망진창이니까 에리시아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서 서몬 에리시아. 이렇게 전 방향에 있는 거 다 채워주고, 라디슈 일단 이동해서 요 뒤에 있는 거 먹고. 라디슈 자리가 좀 모자르겠네요. 미스루 체인. 그러나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리가 이제 슬슬 모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스바인더 지네옷 이거 빨리 사라한테 줘야겠네. 사라는 이거 잡지 말고 그냥 위로 올리겠습니다. 올라가서 홀드. 이거 안 지킨다. 지켜라. 이것도 참 찍히질 않아요. 요거 하나 쳐야겠다. 나나난. 올라가서 대충 아무데나 쓰고 알. 자, 알로 요걸 잡는 건 뭔가 아까우니까 뒤에 돌아와서 요거 하나 치겠습니다. 뭔가 아까워. 그리고 이런 데서 요런 데서 아리스의 그 직선 공격 그걸 한번 써봐야겠네요. 이럴 때 써야지. 애들 다 멈춰있을 때. 어디보자. 하나 둘. 여기죠? 여기 가서 다음 턴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다리고. 자, 이게 플레임버스트는 딜이 나올라나? 안 나오겠죠? 얘한테 한번 써볼까? 지금 게임 시작한 지 오래됨. 네,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19는 들어와서 다행이네요. 이게 데미지가 적으면 진짜 오래 걸리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 또 안 찍히는 거 봐. 마우스 어찌어찌 잘하면 찍히던데 이씨. 아우, 안 찍혀. 어떡하지? 와..씨 일로 일단 나와야겠다. 안되겠네. 자, 여기서 템창이 너무 꽉꽉 차있기 때문에 이거 사라한테 어스바인더랑 진의 옷을 잠깐만 주고 오겠습니다. 사라한테 넘기고 어스 바인더 장비하고 드래곤 쿠로 팔고, 똥템은 팔고, 좋은 템으로 끼고, 용의 도복 갖다 팔고. 자, 이렇게 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기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안 닿네. 되는 게 없네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프리트를 쓰면 데미지가 들어가긴 한다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알이구나. 알 뒤쪽에 있는 저 아이템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카린이 이프리트, 자꾸 알이 찍혀 아까부터. 카린이 이프리트를 쓰면은 이게 딜이 들어가긴 하겠죠? 딜이 들어가네요. 좋네. 거의 다 레벨까지. 좋습니다. 완전 좋아요. 한 번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리스! 자, 세 칸이죠? 여기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과연? 귀엽네. 귀엽네. 요런 직선 공격이 하긴 없을 리가 없이 생각해보면 요런 게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사라로 뒤로 돌아와서 잡고 직선 공격. 또 살았어? 잡아주고 이 뒤에 있는 아이템들, 토리톤, 요게 또 창이죠. 창만 주구장창 계속 나와요. 라디슈 장비, 토리톤. 요것도 아마 이게 그 버틀란지랑 같은 범위였던 것 같은데 이따 한번 보고. 그리고 아리 가서 뒤에 있는 거 먹고 미스루 체인. 그 다음에
요거 먹어주면은 이제 자리 다 차는데 심홍지팡이 심홍씨가 쓰던거죠?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프리트 써서 조금이라도 더 잡읍시다. 아 맞아요. 8세 8살에 피닉스를 소환했었죠. 근데 피닉스 어땠다 버리고 이렇게 이프리트를 들고 왔습니다. 나나난 한 마리 죽었고요. 드디어 여기서 아 심량홍의 지팡이. 자 일로 와서 사라한테 저 지금 자리가 많으니까 넘겨주겠습니다. 라디슈 장비 심홍지팡이 요거를 사라한테 넘겨주고요. 요 상태에서 토리톤 꼈죠. 요거 범위 좀 봅시다. 아 토리톤이 두 칸짜리 맞네요. 그러면은 저 먹기 전에 자리를 좀 비워놓겠습니다. 여기서 이 버틀란즈랑 겹치니까 버틀란즈를 팔고 토리톤 그대로 끼고 요 상태에서 넘어와서 요거 치고요. 그래도 칠 수 있는 상태라서 다행이네. 44의 데미지. 거기다 경험치도 많이 얻었고 실크로브. 카린 턴 있구나. 플레임버스트 좀 많이 달았네. 그래도 12 레벨 올라가지고 딜 더 들어가네. 요건 어차피 얘로 잡아야 되는 스테이지니까 가서 저기 또 안 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플레임버스트는 그래도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던 종료! 쳐질까요? 아 쳐지네. 오케이. 근데 얘가 또 아이템을 줄 것 같은 더러운 느낌이, 더러운 예감이.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29레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안 나왔네. 다행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방으로 가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른 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소피아의 상황. 소피아 맞나? 아 저 무사했었군. 잘 됐어. 아 아니에요. 나는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네가 길드에 끌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오로지 너를 구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구하러 와준 거야. 나도 무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 너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무서웠어. 핫! H.O.T. 핫! 이때 요렇게 8년 전에 소피아가 보게 되고 오해를 한 거죠. 참 스토리 꼬아놨어요. 잘 요렇게 8년 후에 미래의 소피아가 와서 과거의 TT랑 만났고 과거의 소피아가 그걸 보게 되고 오해를 하고 8년 동안 계속 원망을 한 거죠. 참 불쌍한 스토리예요. 되게 지금까지 말 안 했지만 너를 사랑해. 여기서 빠져나가 둘이서 함께 멀리 떠나자. 아 과거에도 훌륭했어요. 분명히 지금까지 나는 너에게 여러가지 괴로움을 줬을지 몰라. 하지만 이제 다른 여자는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이때 이 말을 듣고 끝까지 듣고 이렇게 결혼해줘라는 말을 듣고 8년 전에 소피아가 불쌍하죠? 그랬었군. 이렇게 소피아가 결국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나 혼자 오해하고 있었어. 혼자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소피아 왜 그래? 아 셋이 같이. 용서해줘. 나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요.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아니 계속 사랑해왔어. 그렇다면 어째서? 이유는 묻지 말아줘. 하지만 나를 만약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탁해. 8년만 기다려줘. 진짜 8년을 기다려달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해도 돼? 엘프라서 그런가? 인간한테 8년이라니.
알았죠. 8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마을이 옛날처럼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너에게, 아니 나에겐 그런 힘이, 아, 북한 군대. 괜찮아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아, 네. 8년 전에 이미 루루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길드 마스터. 이렇게 아저씨의 애완동물이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로리 취향이죠, 이 길드 마스터가. 기다려 변태. 그러니까 이때 소피아가 합류합니다. 나는 그 아이의 엄마다. 아까부터 이래서, 아, 아까부터 아래 소원을 피운 게 바로 너였구나. 용서 못해. 바로 애완동물의 먹이로 줄 테다. 아, 비밀 친구. 길드 마스터를 쓰러뜨려라 라고 요렇게. 에, 여기가 아마 길드에서 마지막 전투고,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그 무서운 녀석과 만나게 되죠. 거의 스토리가 슬슬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지구 박살 랭크. 아, 메테오가? 템 분배해야죠, 참. 오케이. 깜빡했네. 템을 분배를 해줍시다. 이상한 색의 지팡이. 알한테 넘기고. 이거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더 높아졌죠? 소피아랑 알 라디슈가 장비 가능. 이건 알한테 주는 게 낫겠다. 이건 팔고. 이거는 사라. 아리스, 사라. 돌림 나이프, 이거 소피아. 시몽지팡이, 소피아. 아, 시몽지팡이 소피아한테 주면 안 됐었는데. 이거 소피아. 엄마니까 엄마 갖고 있으라고 하고. 할바드 냅두고, 실크로그, 이것도 소피아네요. 참, 소피아 다 찼네. 소피아의 시몽지팡이 이거 다시 사라한테 주고, 헌트자켓 냅두고, 돌림지팡이 이거 장비하고, 신경쓸게 많네요. 포이즌 다가 빼고, 요거 냅두고, 사라, 시몽지팡이 요거 다시 알한테 주고, 실크로브 요거를 소피아한테 주고, 소피아가 실크로브 끼고 장비하고, 쉐이드 팔고, 그 다음에 알이 시몽지팡이를 카린한테 주고, 카린이 시몽지팡이를 끼고. 오케이, 끝났네요.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는 뭘 했길래 듀마보다 강한 것인가. 듣고 보니까 그러네 진짜. 듀마보다 강한가. 아, 그러게요. 이거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은 게, 제 기억에는 이 후의 전투가 엘 모시기랑 딱 한 번, 그 다음에 그 유적 올라가는 거 한 두 번, 그리고 최종전, 요렇게 세 개인가 남아있거든요. 아니 세 개인가, 아니 네 개구나. 네 개가 남아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이거 오늘내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끊으면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만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 방송이 애매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데스 모멘트 한번 쓰고. 아유. 난. 그래, 소피아의 프리즈가 아마 범위가 됐을 거예요. 안 됐네요. 언제 되냐, 이거 진짜. 일단 프리즈 쓰고. 사인 신의 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갑시다. 아이, 그래요? 오늘, 아, 이거 다 볼 수 있나? 다 보려면 진짜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자, 아래 이동 거리는 못 믿으니까 저는 소피아를 풀어주겠습니다. 치어링. 난, 아, 네, 다 계산한 거예요. 그 한번 갔다가 돌아, 아예 그 돌아갔다가 그다음 거기서 유적 타고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총 4개일 거예요. 그 2차전 벌어지는 거 그거 말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5개인데, 근데 그게 중간 글이 많아가지고 전투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어떨란가 모르겠네. 아, 일본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난나나나나나나나나.
후쿠오카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분 있었잖아요. 지금 정지를 당하셨는데 그 일본에 사시면서 그 AV 배우분들 초청해가지고 인터뷰나 막 합방 같은 거 하면서 방송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그 맞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나나나나난. 맞다. 데스 모멘트 서치 참. 이거 까먹고 있었네. 뒤에서 괜히 쳤다. 앞에서 그냥 칠 걸 그랬다. 32의 경험. 지금 이거 소피아가 지금 레벨이 많이 모자랄 거예요. 일로 가서 한번 싹 얼려줍시다. 아, 네, 윌 러브님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주무세요. 아, 풀렸어요? 네, 그분 맞아요. 뒤에 두 글자가 그거. 와, 이거 딜 좀 들어왔나 보다. 아, 근데 맞아. 이프리트를 먼저 쓴 다음에 쓸 걸 참. 아, 이렇게 하고 쓰면 녹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프리트를 못 쓰는데. 근데 마나도 없네, 어차피. 사라가 좀 위험하고 라디슈가 난 일로 가고, 자 여기서 아리스. 자 애들이 다 만신창이기 때문에 아리스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 소피안 레벨 올랐지. 그러면은 그냥 힐만 여기다 한번 써주고, 저기 사라를 못 채우는 게 좀 아깝네요. 난나나나나나난. 그분은 왜 정지가 됐을까요? 대체 왜? 맞아, 이거 사라 행동 안 했지 참. 이거 뒤로 뺀 다음에 힐 한번 해줄 걸 그랬네. 그리고 맞아, 여기 썬더 드래곤을 이 자리에서 쓰면은 되게 안 좋겠죠? 일단 헤이스트 한번 쓰고 그냥 놀기는 좀 그러니까. 난난. 근데 이 BGM 이상해요. 이거 무슨 그 오카리나 같은 걸로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버전이 달라가지고 이상합니다. 아까부터 107. 코카트리스. 난나나나. 픽사리 리코더 같은 느낌. 네, 저 꼬키오가 꽤 무섭습니다. 원래 닭이 무서운 거죠. 난나나나나난난. 오, 힐. 힐러가 많네요. 네, 야함력이 높아서 중첩 신고. 신고가 누적돼서. 야함력은 뭐야? 야함력. 난나나나나나난. 이게 여기 가도 여기까지 닿을까요? 아니면 여기를 가야 될까? 템을 먹으면서 약간 불확실한 방법보다는 여기를 택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여기서 썬더 드래곤을 써서 그 다, 여기 가서 충분했네. 어쨌든 마비를 걸겠습니다. 직업뻥이. 그래요? 네, 저도 긴장해야 된다고요? 그거랑은 완전 다르지. 와! 오, 보스급 둘 빼고는 전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몬스터 다 걸렸습니다, 지금. 얘네 둘은 원래 안 걸리는 애들이고, 그냥 올 다 걸렸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또 얼려버려야지. 스노우 드래곤. 마비시키고, 얼리고, 지지고, 볶고. 와, 다 온 거야? 요번에는 보스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얼었습니다. 전부 다 얼었고요. 왜 이렇게 잘 걸리나, 아까부터. 난난난. 왜 내가 할 땐 잘 안 걸리는지. 아마 그 노가다 때문에 확률 영향이 조금 있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난난난난난. 네, 소피아랑 라디쉬 둘 다 잘 싸우네요. 둘 다 매우 잘 크고 있습니다. 웬일로 일을 이렇게 잘하지, 그죠? 163 달았었구나. 근데 HP 되게 많다. 그리고 불랑배들. 불랑배는 뭐니, 불랑배가. 어쨌든 여기 있는 요 두 마리 얘네만 잡아주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깨우기만 할 뿐이니까 얘네만 잡아주고. 설마 불황자들 같은 그런. 아니겠지. 자,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위쪽에
이 닭이랑 히드라가 좀 문제인데. 209짜리구나. 어, 닭 온다. 여기서 알 낳겠죠? 뿅. 알을 왜 저렇게 무식하게 낳을까? 와, 죽기까지 했네, 라디쉬는. 어, 이게 서머네 리시아는 살리진 못하기 때문에. 일로 가서 리저렉션만 해주고. 난난난난난난난 요거. 아, 이 벽 근처에 있으면 안 되는데. 아하, 저 닭이 엄청 쌤. 그죠, 인정. 그 다음에 사하라 가서 요거 한 대 치고. 어, 좋아요. 진짜 세다. 사하라랑 알이 둘이 무쌍 찍네, 완전. 난 여기서 플레임버스트 한 발을 여기 있는 녹이지 않는 선에서 한번 쏘고. 12, 16. 아, 탄핵받은 닭이래. 어, 일로 와서. 어, 이 알의 위치가 좀 위험한 것 같긴 한데, 알보다는 저는 이 아리스가 혹시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얘가 맞고 있어서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아리스를 풀어준 다음에, 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먼 에리시아 쓰면은 다 풀고 다 채우겠죠? 나나나나나난. 이렇게 채워주고 상태 이상 풀리면은 이때 일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서 마카불 댄스 쓰려 그랬는데 안 되니까 만화나 채웁시다. 이럴 때를 위해서 마력 회복제를 사놨죠. 난난. 아, 돌연 변이마 됐어요? 어, 아, 저기서도 닿는구나. 어이, 죽겠네 또. 와, 이 범위가 뭐야 이거? 직선이 아니네? 얘네 둘이 맞았네? 난난. 자, 여러분들은 지금 리코더를 불고 있는 리코더 BGM을 듣고 계십니다. 어, 뒤쪽에 데스 모멘트 쓴다 치고 일로 가서 여기서 마카블 댄스 쓰고 강력한 방귀 뒤로 가서 한 대 치고. 와, 사라 진짜 세네. 미칠 듯이 세네. 그리고 이 계단, 이 계단이 진짜 올라가다 코카트리스한테 다 뚜까 맞는 그런 계단이라서 저기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히트블레이드 써주고 치어링 쓴 다음에 얘를 보내서 저기를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라디슈의 MP 상태가 역시나. 그리고 얘도 행동을 했으니까 안되고 일로 가서 알로 채워야겠네요. 알로 가서 알이 도구 하나 써주고 마력 회복제 하나 써주고. 보스는 상태 이상 안 걸리나요? 네, 요 게임은 얼마 전에 썼던 그 보스가 상태 이상 걸리는 그 게임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스들은 상태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로 가서 치어링 써주고. 마카불 댄스가 지금 딜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잘 안 뜰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히트블레이드 걸었으니까 때려보겠습니다. 무기도 바꿨고. 18. 참 18 같은 데미지네요. 멋지다. 역시나 소피아는 물공이 형편없습니다. 아유, 죽었네. 역시 사라랑 알에 비하면은 쟤네들은 너무 약해. 이렇게 그냥 때려 71 뜨는데 레벨도 비슷한데 사라랑 알에 비하면은 너무 약하죠. 어, 플레임버스트가 들어가나 얘네한테?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어, 쓰지 말걸 그랬다. 그냥 히트블레이드나 쓸걸 그랬네요. 리저렉션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대기 타고 여기서 치어링으로 사라를 풀어줄까, 아니면은 R을 데스 모멘트를 쓰게 하고 R을 풀어서 빨리 올려가지고 치킨은 사라가 잡는다 치고 R을 그 히드알 잡는 데 쓰겠습니다. 난난난난난. 네, 파텍 1이 애들이 밸런스가 잘 잡혔어요. 근데 파텍 2는 밸런스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쓸 좀 약간 너무 약하다, 너무 세다 막 이런 애들. 난난. 돌연 둘리요? 아,
얘가 돌연변이 둘리에요? 알 낳는다. 와, 저셋다 죽겠네, 이거. 위치가 완전 각이 안 좋은데. 사라는 그냥 비껴간 게 아니네. 3. 코카트리스 한대 치면 죽을 정도니까 한대 때리고. 53. 코카짱 그랬죠? 32. 그 다음에 일로 와서 히드라 잡고. 아, 초등학교 음악 시간, 그죠? 안 죽었나? 살았네. 몇 남았죠? 15가 남았고요. 15. 치어링 한번 더 써가지고 잡아야겠네. 아, 깨지는 거 아닌 것 같고, 약간 어레인지 같은 걸한 그런 버전인 것 같아요. 15. 히짱 그랬죠? 히라고만 나오네 그냥. 별명 붙여놨네 몬스터한테. 그리고 우리 카린으로 올라가면서 이거는 플래쉬 같은 거 대충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가면은, 아니 여기 이거 끝내면은 스토리 살짝 나오잖아요. 그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죠? 미스로 체인, 그리고 아리스로 리자렉션. 네, 애완동물 이름들이죠. 일로 가서 트윈다가, 딱 자기 아이템 먹었네요. 트윈다가 저거를 껴주겠습니다. 트윈대거죠, 트윈대거. 34짜리인데? 오케이, 더 좋네. 아, 근데 이 드림나이프 같은 경우는 수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데. 오네? 와, 진짜 세다. 85. 32. 알 너무 오르는데, 이거. 아, 저쪽에 두 개 더 있구나. 저것도 먹어야겠네. 퓨리피. 난나나나나난. 30레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잡몹은 우리 카린한테 경험치를 줄 거고요. 그래서 출발 전에 힐부터 다 받고 출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난나나나나난. 아, 그리고 아마 이 부분 조금 다음 부분일 거예요. 거기서 이 게임이 공포 게임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깜놀이 한번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30레벨이 되었습니다. 레벨 진짜 쭉쭉 오른다. 자, 대충 아무데나 가서 저거를 카린한테 경험치를 주겠습니다. 마비 걸어놓고 불태우다니 진짜 잔인한 것 같아. 56! 여기서도 또 골드가 나왔네. 루루 풀어주고 템 주고 싶다. 90. 카린의 불기둥 하악. 이거 친 다음에 갈 수 있네요. 치고 갑시다. 그냥 갈 바엔 이렇게 치고 가서 템 먹고. 템 두 개를 넣을 인벤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2 그리고 길드마스터 한 대 그냥 때려볼게요. 어우, 딜 잘 안 들어가네. 29. 일로 와서 여기서 히트블레이드. 소피아 어차피 안 들어갈 거긴 한데 한번 해보자. 자, 마카물 댄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근데 왜 시간이 점점 늦을수록 사람이 많아지는 건 대체 왜지? 되게 밤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마치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히트블레이드 중첩으로 계속 걸어주고 그 다음에 마카블 댄스도 쓰고 막 그러면은 진짜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많이까진 아니어도 그냥 적당히 경험치 오를 정도? 난나난나난.
자, 일로 가서 요거 하나 먹고 1500골드 얻었구요. 이제 마카블 댄스를 썼으니까 한번 딜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보겠습니다. 히트블레이드 썼죠? 가서 한 대 쳐보겠습니다. 60일, 그래도 뜨긴 뜨네요. 아, 해외 시청자? 에이, 설마. 난난난 아. 딸기만 농약샵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러게, 딱 루루 옆에 서 있네. 오늘의 방송송 자우림의 그리터 신청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따 안 까먹으면, 안 까먹으면요. 어? 야, 일 들어가네. 그래도 동료라도 많이 때려서 다행이다. 경험치가 없진 않으니까. 네, 쭈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난난난난난 119 그리고 알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둘 필요 없겠지? 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몇 대 치면 죽을 거예요. 20 그리고 사라로 한 대 치고 안 죽으면 뭐 치어링 쓰죠 뭐. 29 아, 멸시나무 쓴 다음에 칠 걸 그랬나 보다. 알이 이거 닿나? 빼면 닿을라나? 빼고 알 가서 어, 닿네요. 알로 마무리. 아, 근데 알한테 막타 주고 싶지 않은데. 알한테 막타를 주고 싶지 않은데. 아, 요거는 공격 마법이에요. 홀리데이. 요런 마법이에요. 1뜨네. 마방 센가 보네. 자, 알한테 막타를 주고 싶지 않은데. 어, 저는 사라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대비를 해야지. 길드마스터가 처자 6명에게 둘러싸여서 .avi 요즘은 AVI도 아니죠? 요즘 뭐지? MP4? 자, 가서 사라로 막타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나 빡가라 라고 사망. 어, 31레벨이 되었습니다. 난나난나난난 그러네. 드디어 마지막 룰을 끝으로 다 모였네요. 다음 문제를 상의해야 돼. 어떻게 8년 후의 세계로 돌아가지? 소피아도 알아차렸군요.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지만 여기는 틀림없는 8년 전의 어트랙터야. 난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 틀림없어. 하지만 어떻게 시간을 되돌리죠? 시간을 되돌리는 어렸을 때 이 부분에 진짜 깜놀했었던 기억이. 사라, 나는 시간을 되돌릴 방법을 찾고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게 되면 엄마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을 뿐, 주술사이자 고고학자이기도 했던 아버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는데. 사라, 찾았어. 시간을 넘는 방법이야. 앞으로 열쇠만 찾으면. 자, 이렇게 듀마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사라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설마 사라의 아버지가 듀마 막 이런 반전도 생각했었는데, 결론은 스포가 되니까. 그리고 알의 모습을 어린 사라가 보게 되죠. 8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은 모습의 알을. 어우, 사라 귀엽구나. 그건 사고 따위가 아니었어. 돌아왔습니다. 혹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아니,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여기서 북쪽에 있는 산으로 들어가면 버려진 오래된 유적이 있어. 아, 처음 부딪혀서 멍청이가.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 유적을 시간의 신전이라 불렀어.
16일째 단 하나의 진실, 17일째가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16일째 마지막 전날입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연구하셨어. 이 시간의 신전이라고 불리는 유적을 이용해서. 왜 시간의 신전이라고 하지? 몰라. 인류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만들어졌다는 것 밖에. 신전이라고 해도 이상한 선반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말에 의하면 여기는 가짜 문인데 진짜 신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시간을 건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걸러내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몰라. 하지만 우리들은 틀림없이 시간을 거슬러 왔으니. 아, 네, 맞아요. 설명 감사합니다. 어쩐지 굉장히 나쁜 예감이 들어. 뭔가 하지만 그리운. 네, 엘리시아도 있어요. 네, 아리스만. 아쉽지만 아리스만. 뿅. 설명 좀 해주고 가지. 지 혼자 덩그러니 가버리고 있어. 어떻게 하지요? 아니요, 원래는 없는데 나중에 패치가 생긴 거예요. 한참 나중에. 아, 드디어 이 부분까지 왔구나.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사이, 모든 시간과 장소가 연결되는 곳. 어떻게 알이 그런 것을 알고 있지? 너는 대체? 모르겠어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저 옛날부터 알고 있는 듯한 느낌. 내가 왜 여기를 알고 있는지는 잘... 알, 역시 내가 옛날에 본 그 자는 알이었어. 설마 알이 아버지를... 그럼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까? 네, PC 원래 시간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시 시간을 새로 맞춰야 돼요. 뭐야? 이마나라? 지금이라면이죠? 이 번역이 다르네. 이것도 한번 들어볼 걸 그랬다. 원래 원문이 다른, 이게 옛날에 번역한 거라서 번역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번역이 많은데, 이마나라 라고 했으니까, 얘가 방금 설명한 게, 이 내용이 아닐 건데, 들어볼 걸 그랬다, 뭔지. 암튼, 아리스가 지금이라면? 뭐 그런 말 했죠? 알, 여기서부터는 좀 더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해? 그거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인데, 이것도 가능하지만이라고 번역했네요. 이렇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카린이. 앞으로 1년, 아니 3개월 전으로만 되돌아갈 수 있다면 아빠와 엄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카린, 설마 과거를 바꾸자고 말하는 거야? 안 돼, 그런 짓을 하면. 아, 근데 번역이 잘 됐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펠루프라던가 하루바드 막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파텍1의 스토리죠? 파텍1에서 카린의 부모님이 8년 전에 죽었었는데 그거를 돌아 살리겠다, 뭐 그런 말 합니다. 마사카!
아, 예, 도펠 원화도 그렇고. 도펠 원화, 다가, 하펠 루프, 뭐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에리쿠사. 어 귀여워, 완전 귀여워. 조그만 인형으로 사가지고 핸드폰에 달고 싶다. 완전 귀여워. 이렇게 몸짱 아저씨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는 시간의 수호천사 엘비스, 모든 시간과 공간을 관리한다. 이 녀석이다, 이 녀석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 시간을 침범하는 자는 모두 죽음으로써 죄를 보상하는 것이다. 헬스장 좀 다닌 듯.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수명이 있는 자에게는 시간을 넘나들 힘은 없다. 엘비스를 쓰러트려라 라고 하는데, 자, 지금 끊어야 되나? 아, 지금 끊어야겠다. 자, 여기서 일단 세이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이브하고